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IPO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특별히 기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저희 1부, 2부 나눠서 하는데 1부는 스펙 합병에 대한 개념과 현재 기업 현황들 두루두루 살펴드릴 거고요. 2부는 우리나라 최초로 시도되는 메가 스펙 합병 상장 좀 대기하고 있는 크리에이츠 기업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직설 IPO 1부 문은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위원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인사드릴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최근에 이제 감기 몸살이 심하셔가지고 오늘 방송을 하실 수 있을까 싶었는데 나와서 오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유, 저도 다행입니다. 시청자분들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그리고 목소리도 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네요. 그렇네요.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IPO 시장에 대한 알짜 정보들 팍팍 쏟아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2부는 메가 스펙 합병 앞두고 있는 크리에이츠 기업 대표님과 상장 주관사 대표님을 모시고 이모저모 알아볼 테니까 그 전에 과연 스펙 합병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그 부분부터 좀 자세히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이 개념 설명부터 좀 필요하겠죠, 위원님? 네, 스펙 제도는 우리나라에 2010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올해로 15년 차 정도 됐습니다. 15년이요? 예, 예. 스펙의 스펠링이 SPAC인데 이게 이제 풀로 말씀을 드리면 스페셜 퍼포스 애퀴시션 컴퍼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펠링 다 모르셔도 되고요. 마지막 C가 컴퍼니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상장 주관사, 즉 증권사가 공모 자금을 일단 페이퍼 컴퍼니에 모아서 상장을 시킨 다음에 인수합병, 합병을 통해서 새로운 그 신규 상장 기업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게 약간 복잡하게 들리지만 공모 자금을 2, 3년 전에 모았느냐, 지금 모으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일반 IPO하고 매우 유사한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작년 4월 10일이었습니다. 동영상을 찾아보면은 아실 수 있어요. 직설 IPO에서 스펙 합병 특집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사실 스펙 합병하면은 일반 IPO 기업하고는 그 전략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오늘 확실히 구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 지금 한 15년 정도 역사가 되고 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스펙으로 합병에 성공한 그런 상장 기업들 현황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스펙 시장을 보실 때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스펙 껍데기가 얼마나 상장을 하느냐, 그리고 껍데기와 알맹이가 얼마나 합병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은데요. 우리나라 스펙 시장은 해마다 이 20개에서 30개 정도의 스펙이 매년 상장하는 그런 시장이고 그중에 10개에서 15개 정도가 합병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 2, 3년 사이에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 지금 연간 상장하는 스펙의 합병 개수가 재작년에 45개, 작년에 37개로 지금 급증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껍데기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그와 합병하는 알맹이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저기 이 회색 막대 그래프는 스펙이 상장하는 껍데기의 개수이고요. 그 특히 파란색 라인에 주목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누적 합병 성공률이거든요. 아, 저게 성공을 했느냐.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시장에서 얼마나 많은 스펙들이 합병에 성공하느냐인데 화면에서 숫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그 모양이 50에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 상장하는 두 개의 스펙 중에 한 개는 알맹이를 만나서 새로운 IPO가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업 두 개 중 하나는 스펙 합병에 성공하네 이렇게 느껴지실 만한 그런 네, 정확합니다. 예, 결과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요 작년 지난 2022년 2월이었습니다. 그 스펙 소멸 합병 요게 이제 도입이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기업에서도요 스펙 합병으로 상장을 해볼까라는 의혹이 좀 생겼다고 하는데 맞게 보시나요?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2, 3년 사이에 스펙과 스펙 합병이 급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이제 기존의 스펙이 가지고 있던 약간의 단점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보완된 게 스펙 소멸 합병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굉장히 길어지는 얘기라 그냥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스펙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선호도가 높아진 현실 여기가 좀 짚어드렸고요. 올해 연초에 스펙 합병에 성공했습니다라고 기사들이 이제 쭉쭉쭉 떴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빛 레이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네. 현재까지 스펙 합병으로 2024년 기준으로 합병 상장에 성공한 기업이 5개입니다. 오늘 하나 또 했더라고요. 오늘이요? 예, 예. 오늘 사피엠 반도체가 올라서 오늘까지 5개이고요. 5개가. 예, 제가 그래픽을 준비해 오긴 했는데 아마 글씨가 세세하게 다 보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합병 기준가 대비 상승률이라고 요게 이제 공모가 대비 상승률이라고 해석하셔도 되는데 한빛레이저는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3배가 넘었고요. 예, 드림인사이트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지만 레이저업텍도 플러스 45%, 그리고 SP소프트도 294%, 그리고 오늘 상장한 사피엠 반도체도 합병 기준가 대비 거의 200% 가까운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네. 상승률이 높죠. 그렇네요. 스펙은 IPO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거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다른 그 상장의 하나의 통로이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초 스펙 합병 상장을 잘 마무리한 기업들 또 5개까지 오늘까지 해서 예,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스펙 합병 기업이 예정된 그런 일정들이 줄줄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것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네, 일단 네. 심사가 다 끝나고요. 현재 이제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예정 기업들이 또 추가로 5개가 더 있습니다. 네, 심사 끝난 거죠. 이거는? 예, 이건 심사가 끝났죠. 예, 예. 그래서 보시면은 뭐 5번 사피엠 반도체 이제 오늘 상장을 했고요. 2월 19일 오늘 아침에 합병 상장이 끝났고 그다음에 J2K 바이오, 크리에이츠, PI, 카티스, 삐아까지 총 5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지금 상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합병 기준가 대비 주가 상승률. 그러니까 합병 기준가 대비 스펙의 가격이 올라 있는 게 지금 J2K 바이오도 플러스 76%, 카티스도 플러스 83.2%, 삐아도 플러스 98.5%인데 중간에 있는 크리에이츠와 PI만 현재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6.5%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표로 봤을 때 중소형 스펙도 있고 크리에이츠나 PI나 좀 덩치가 큰 기업들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덩치 큰 기업들 메가 스펙으로 현재 공모시장에서 눈길을 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어떤 기업인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크리에이츠 먼저 살펴볼까요? 네. 네. 크리에이츠는 그 골프의 론치 모니터라는 걸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 론치 모니터는 이 골프공의 운동 물리량을 측정을 해서요. 또는 그거에 또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정을 해서요. 비거리와 구질을 연산하는 장치입니다. 즉 골프 시뮬레이터에 들어가는 뭐 가장 핵심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크리에이츠가 하고 있는 카메라 기반의 론치 모니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비견되는 좀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기계가 레이더 기반의 센서가 또 있습니다. 현재 뭐 레이더 기반 센서도 많이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고 론치 모니터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약간 대세는 론치 모니터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미국 골프 시장 같은 경우는 온라인 그 오프코스가 지금 주도하기 시작을 하면서 더더욱 이런 론치 모니터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PI는 어떤 기업인가요? 예, PI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주인공은 아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 검사 솔루션 기업입니다. 비전 솔루션도 하고요. 특히 공정 자동화나 생산성 극대화, 2차전지의 수율 관리 등을 위해서 그런 그 스마트 팩토리의 통합 솔루션을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네. 이 두 기업의 공통점 아시죠? 그러니까 덩치가 큰 거예요. 스펙 상장은 의외로 작은데 덩치가 크니까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2부에서 크리에이츠 대표님과 또 상장 주관사의 대표님 모시고 기업 소개 좀 자세히 해드릴 테니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크리에이츠에 대한 IPO 일정과 또 합병, 구조 이런 부분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크리에이츠의 상장 개요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가액이 24,966억 원, 예정 시가총액이 3,518억 원, 합병 비율이 14.5% 등등 적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이게 용어가 평소에 저희 직설 IPO에서 보던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 예, 그렇죠.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예. 합병 가액은 공모가에 해당이 됩니다. 공모가. 즉 공모가 24,966억 원에
예정 시가총액은 똑같이 예정 시가총액이고요. 합병 비율은 공모 비율에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14.5%의 공모 비율로 합병 유익 금액이라고 적혀 있죠. 저게 공모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을 통해서 회사로 들어오는 돈, 신규 상장 시장은 코스닥이고요. 합병 신규 상장 예정일, 저게 이제 IPO 날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합병 상장 주선일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이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이 용어도 좀 다르고 절차도 조금 달라서 약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건 뭐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질은 일반 IPO와 동일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그래픽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크리에이츠와 이번에 NH스펙 20호가 합병하는 그 합병 개요도입니다. 크리에이츠라는 비상장 회사가 있고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NH스펙 20호라는 게 붙어서 크리에이츠라는 새로운 신규 상장사가 된다는 그 과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크리에이츠라는 비상장사는 3,008억 원의 가치를 인정받았고요. 이미 상장되어 있는 NH스펙 20호는 510억 원으로 이미 시가총액이 찍혀 있고요. 두 개가 합치니까 3,518억 원의 크리에이츠 코스닥 상장사가 새로 생기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덩치가 의외로 크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상시 쪽이 한 3,500억 원 정도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그 표를 보면요, 여러분 이제 느끼실 수 있어요. 뭐냐면 그 메가 스펙 합병이라고 지금 시장에서 눈길이 가는 크리에이츠와 PIE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그러니까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왜 이럴까 의문을 또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 산정이 혹여나 비싸게 된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들을 위해서 좀 자세한 그 내막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어떻게 이걸 좀 읽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좋은 언급이십니다. 사실 뭐 IPO 하는 기업이라고 모든 기업이 다 싸게 올라오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크리에이츠의 경우는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의 전망치에 따르면 2024년 매출액을 매출액 1,000억 원에 영업이익 220억 원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독형 서비스의 투자 금액이 바로 비용으로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아까 언급한 론치 모니터만은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00억 원대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뭐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또 하나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원래 이 크리에이츠가 기존의 합병 기업 가치가 그 4,008억 원으로 상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3,518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죠. 이거는 이건 왜 이렇게 하향 조정이 되나요? 이거는 또 뭐랑 비슷한 거냐면 그 일반 IPO에서 수혜 예측을 했는데 뭐 수혜 예측이 뭐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이렇게 공모가가 조금 낮게 잡히는 경우 있잖아요. 예. 공모가가 살짝 낮게 잡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 싶은 거는 4,008억 원에서 3,518억 원으로 기업 가치가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론적으로는 지금 스펙 가격이 조금은 올라야 됩니다. 근데 사실 크게 반등하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꼭 기업 가치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이거 추가적으로 재미난 부분이 또 하나인 게 뭐냐면은 이 크리에이츠가 4,008억 원에서 3,518억 원으로 기업 가치를 내렸잖아요. 네네. 아까 오늘 가끔씩 언급 나오고 있는 PIE도 기존 기업 합병 가치가 4,778억 원에서 3,652억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비슷한 좀 과정을 겪고 있는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고 예. 비슷한 주가 지금 그 상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덩치도 그렇고. 네, 덩치도 그렇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주가는 약할까?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 기업 가치 이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고 그 대신 주가는 좀 올라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예. 사실 이 정답은 이미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지금 키워드가 나왔는데 네. 덩치입니다, 덩치. 덩치, 몸집. 예, 네, 덩치가 커서 그런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왜 얘가 덩치가 커서 우리 스펙 시장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삐걱대고 있는지 그걸 제가 그 이게 코스닥의 일반 상장 공모가 기준 그 시가총액 현황하고 스펙 합병 그 기준가 시가총액 현황 두 개 보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픽을 제가 두 개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래픽을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평소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고 있는 그 일반 코스닥 IPO 시장에서의 그 모습입니다. 자,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느 구간에 많은 기업이 몰려 있느냐를 제가 그린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500억 미만이 제일 그래프가 작고요. 500억에서 1000억이 142개, 그다음에 1000억에서 3000억이 269개, 그리고 또 5000억 미만이 42개, 5000억 이상은 31개로 또 확 줄어들죠. 네. 즉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의 일반 IPO는 시가총액 1000억에서 3000억 미만의 기업들이 상장하는 주요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일단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일단 코스닥 일반 IPO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 기업이 상장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적절합니다.
그 다음 그래픽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번에는 스펙 합병 상장 기업들입니다. 스펙 합병 상장하는 기업들의 합병 기준가 기준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보면은 500억 미만이 39개, 그다음에 이거 지난 5년 동안의 통계거든요. 그다음에 500억에서 1000억 미만이 62개로 제일 많고요. 1000억에서 3000억 미만이 32개입니다. 게다가 오늘 얘기 나누고 있는 3000억 이상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거의 없어서. 거의 없죠. 예.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스펙 합병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대부분 500억에서 1000억 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스펙 시장을 굉장히 이렇게 좀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원 시가총액을 구성하는 기업들이 상장하는 코스피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한 1000억에서 3000억 정도의 사이즈의 기업이 상장하는 코스닥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기업이 상장하는 스펙 합병 상장 이 제도가 있어서 이게 이제 세계가 균형을 맞춰서 돌아가고 있는 걸 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자 그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왜 저기 이 크리에이츠와 P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를 약세를 보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3천억 원대의 기업들은 평소 같았으면 이제 IPO 시장으로 일반 상장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근데 다만 최근에 스펙 쪽에 언급하셨던 메가 스펙이라든지 이런 큰 스펙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3천억 이상 되는 기업들도 스펙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약간 이 크레이츠가 좀 이 스펙 합병 시장에 좀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기존에 없던 메가 스펙이 덩치가 큰 스펙이 이제 시장에 오면서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좀 시장에서 이제 이걸 받아들이는 구조적인 특징에서 오는 부작용이다라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IPO 시장으로 가는 우리의 길목은 좀 많아져서 긍정적인데 아직까지 시장이 못 받아들이는 게 안타까워서 그런 부분 좀 해소가 필요하다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도 해주신 것 같아요. 크리에이츠는 한 덩치가 3천억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공모가 만 원 같은 네. 경우에 스펙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약한 거 그게 좀 시장이 좀 받아들여지면 훨씬 시장의 분위기는 네, 달라지지 맞습니다. 않을까? 이런 기대를 또 하게 되는 부분 맞죠? 예, 예 제가 예. 그래픽을 하나 좀 더 준비해 왔는데 네. 예, 공모가 대비 스펙 주가 상승률 요 하위 그 기업들을 좀 뽑아왔어요. 좀 이렇게 빠졌던.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펙도 공모가가 있거든요. 이제 공모가 대비 현재 주가가 안 좋은 기업들을 제가 순서대로 잡아왔습니다. 보시면은 순번이 81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현재 시장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모든 스펙들이 81개 있습니다. 예, 81개 중에 지금 주가가 제일 안 좋은 기업들부터 보시면 공모가 대비 뭐 5%, 3.9%, 3.4% 하회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시면 아 이게 좀 많이 안 빠진 거 아니에요?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스펙 같은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딱 물려 있기 때문에 예. 이게 공모가 대비 하회하는 경우가 잘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보시면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은 이 공모가 대비 주가가 하회하고 있는 그 스펙들 보시면 그 주가가 만 원 언저리에 있는 만 원짜리 스펙들, 요 큰 스펙들이죠. 예. 그 다음에 특히 시가총액 보시면은 730억, 448억, 493억, 418억, 370억, 253억, 345억. 그러니까 이 메가 스펙들만 수익률 노후에 다 자리를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메가 스펙이 없었다가 우리나라의 스펙 시장에 이런 메가 스펙들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좀 시장에서 지금 이거를 소화하는 좀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크리에이츠와 PI의 성공적인 합병 상장을 통해서 이런 좀 이렇게 좀 공모가 대비 하회하고 있는 메가 스펙들이 좀 다시 각광을 받는 좀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스펙 투자 그러니까 스펙형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전략을 좀 세워주신다면요? 네, 일단 스펙 투자는 세 가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공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일반 투자자들 다 공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모에 참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뭐 당연히 훌륭합니다. 공모에 참여해서 네. 좋은 기업의 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상장되고 나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펙은 공모가가 있고 2,000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튼 네. 그 공모가에서 너무 높은 프리미엄, 너무 비싼 가격에서 사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 공모가 언저리에서 합병 기준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비싼 가격의 스펙을 사는 건 그만큼 손해보는 예,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그 스펙이 어떤 기업과 합병한다고 공시가 나게 됩니다. 그럼 그 스펙은 일정 그 심사 기간 동안 그 이렇게 거래 정지가 걸리게 되는데
거래 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거래가 풀리고 합병할 때까지의 그 기간이 남아요. 네. 말 그대로 굉장히 거래량도 많아지고요. 주가가 변동성이 높아지는 구간인데 그 구간에서 수익 실현하는 거를 전 투자자들한테 이 스펙 투자의 기본 전략으로 늘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스펙 투자할 때도 그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잘 또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스펙 투자에는 크게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말씀해 주시는 부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공모주에 대해서 단기 투심이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츠 뭐 고평가 논란도 있지만 최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응이 없는 거, 기업 밸류에는 큰 문제가 없는 시장의 문제, 그러니까 시장의 하나의 현상, 예,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또 시장 환경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을 해봐야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스펙 합병 전략이 무엇인지 저희가 말씀드렸고요. 2부는 이제 크리에이츠 대표님과 또 증권사 그 대표님 같이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문 함께 열어주시고 내용 말씀해 주신 최종경 위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